며칠 전에 입고된 BMW 530i 프론트 패키지 시공하고 동일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입고된 차량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론트 패키지, 자, 본네트, 그리고 앞범퍼, 헤드라이트, 앞에 휀다 양쪽, 그리고 사이드미러, 나머지 생활보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론트 패키지 시공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데 5시리즈, 신형 5시리즈 같은 경우는 본네트가 길어요. 필름보다.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끝부분, 본네트 끝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앞쪽 끝부분인데, 이 앞범퍼가 이쪽 위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본네트가 길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이 짧습니다. 자, 필름이 여기 끝에가 여기에요. 이만큼 모자란 거를 필름을 당겨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작업의 완성도, 퀄리티가 좌우돼요. 5시리즈 본네트 PPF 시공이 지금 올려졌는데, 필름이 올려지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이 부분이 좀 모자랐죠?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안으로 말아 넣을 수 있을 만큼 필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당겨진 만큼 보시면 많이 당겼다고 해가지고 이 시공된 면이 안 좋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시공을 잘 못했을 경우에, PPF 시공을 잘 못했을 경우에 이런 끝 부위들, 이런 부위들이 이렇게 필름이 막 지렁이 자국, 지렁이가 안에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한 자국처럼 생기는 걸 지렁이 자국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렁이 자국이 보시면 아예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됩니다. 여기 쪽도 보시면 지렁이 자국이 아예 없죠. 깨끗하게 시공이 되었죠. 지금 시공된 나노퓨전 PPF 필름이 시공성이 상당히 쉬운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약 13년 동안 시공을 해오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 스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하고요. 아마 초보자나 중급자들이 이 530i 본네트 시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렁이 자국도 많고 조금 깔끔하지 못하게 시공이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자, 이제 본네트에 PPF 필름이 붙여지고 남은 부분은 약 5mm 정도의 여유만 주고 커팅을 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위는 버리고 이 5mm 정도의 여유를 안으로 다 이렇게 말아 넣을 거예요. 말아 넣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공한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나와요. BMW 530i 지금 프론트 패키지 시공 중에서 항상 전체 차량 시공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까다로운 부위죠. 앞범퍼. 자, 앞범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나 뭐 아우디보다 조금 시공이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 BMW가 이 M범퍼. 자, 이 M범퍼. 여기 이제 에어덕트가 좀 깊숙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을 저희는 다 이렇게 안쪽까지 말아서 넣어드려요. 끝에까지. 이 끝부위까지 싹 시공이 됐는데, 이 끝부위까지 이쪽도 안쪽으로 다 넣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이 부분도 다 안으로 이렇게 넣고 있고, 이 끝에까지 다 마감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끝까지 필름을 넣어서 시공하기 때문에 에어덕트가 깊숙이 있으면 아무래도 작업이 좀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겠죠. 지금 앞범퍼 PPF 시공 중에 있습니다. PPF 프론트 패키지 시공 같은 경우는 전면 앞범퍼, 앞에 핸다, 본네트, 그리고 사이드미러, 헤드라이트까지 이 차량을 고속주행 하시면서 앞차에서 날라오는 흙모래, 돌, 미세한 돌들 이런 것들이 튀었을 때 차량 도장에 맞으면 도장이 까지겠죠. 그 상처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프론트 패키지 또는 전면 패키지, 그 다음에 스톤칩 패키지라고도 하는데, 뭐 어떤 용어를 쓰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 패키지를 시공하시면 고속주행 하실 때 차량에 그 스톤칩 또는 상처를 완전히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칩 패키지를 시공하시게 되면은 생활보 패키지, 도어 컵, 도어 엣지, 주유구, 뒷범퍼 리드, 이 부분은 서비스로 들어가요. 자,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 자, 프론트 패키지 시공 가격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범퍼, 본네트, 앞에 핸다 양쪽, 그리고 생활보 패키지 6종이 서비스 들어가고요. 총해서 220만원. 자, 이거를 각 부위별로 계산을 하면은 295만원이 나오는데, 요거를 패키지로 해서 220만원에 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 자, 세계 특허증 여기다 한번 띄워드릴게요. 영상에다가. 자, 이 세계 특허 받았냐면서 안 받은 거 아니냐면서 신고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프론트 패키지 PPF 시공 부위 중에 이제 휀다 부분만 남았는데, 휀다 부분 시공이 이렇게 필름이 올려졌습니다. 네, 반대편도 PPF 필름이 올려졌고요. 필름을 마무리할 때는 필름의 끝에 부분을 약 5mm 정도 여유를 두고 커팅해서 필요 없는 부위는 버리고 남겨놓은 5mm 부위는 필름을 다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다 안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가 돼요. 자, 프론트 패키지 PPF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시공 한 부위, 이 앞에 분 시공 한 부위와 이 뒤에 도어서부터 쭉 시공 안 한 부위 이 두 부분이 약간 색감이나 광택력 이게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PPF 시공된 부위가 광택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은 유리막 코팅을 하게 되면은 색깔이 거의 광택도랑 색감 이런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BMW 530i 이 차량도 전면 프론트 패키지 여기까지죠. 프론트 패키지 시공하고 PPF 시공된 나머지 뒷부위 여기서부터 이 뒤에까지는 유리막 코팅 시공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